파란색 끝이 탄 것 같다고요? 녹은 것 같다고. 아닌가요? 원래 그렇게 붙여놓은가요? 저거는 실리콘을 쌓는 거잖아요. 아, 예, 탄 게 아니고 컴퓨터 안에 뭐 부품 건드린 건 없죠? 네. 이거 집에서 사용하시는 컴퓨터인가요? 네, 작업실에서. 조금 특이한 부품이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? 네, 그런 쪽이죠. 네, 그래픽카드가 일반 개인들은 잘 사용 안 하는 게 있어가지고. 일단 전기가 안 들어오네요. 지금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하고 파란 화면이 뜨는 거하고 두 가지가 같이 겹쳐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? 전기하고 파란 화면을 같이 봐야 된다. 전기가 안 들어온 게 언제쯤 됐는지 혹시? 어제밤에요. 어제밤에요? 이게 사용 중에 꺼진 건가요? 아니면 안... 그리고 다시 켜려고 하니까 안 돼서. 아, 아니, 아니, 그 오가 아니고,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하고, 지금. 컴퓨터에서 뭐 타는 냄새 같은 게 나지는 않았었죠? 아, 예, 타는 냄새는 안 나요. 근데 타는 냄새 나는 것 같다? 아, 제가 레이저 작업을 하는데요. 나무를 자르는 거라고 레이저. 그 냄새가 막. 그런 수도 있고 아니, 뭐 약간 타는 냄새가 네. 섞여 있길래. 아니, 뭐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한데, 네. 탁탁 소리가 나겠다. 네. 이 타는 냄새가 나무에서 나는 냄새가 나무 태울 때 나는 냄새가 같아. 왜 이렇게 바람이 약하지? 돌아가는 것 같네. 전기는 들어오는데요. 네. 이제 파란 화면이 떴다는 거는 지금 나타나지 않으면은 일단 그거는 낮추고 전기 부분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. 뭐 나타나지 않는 파란 화면을 뭐 억지로 나타나게 한다거나 뭐 나타나게 몇 시간을 기다릴 수는 없는 거니까. 전에도 한 번이라는 게 보통 얼마 정도 주고? 몇 달 됐어요? 아니, 그럼 됐어요. 아, 괜찮아요. 예, 몇 달에 한 번 파란 화면 뜨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. 아, 예, 그거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, 뭐 윈도우 오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, 더워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, 뭐, 가끔씩 우리도 손님들 중에, 야, 한 두 달 전에 파란 화면 한 번 뜨고, 오늘 또 떴는데, 한번 봐줄래? 하면 그거 내가 어떻게 못 잡아요. 아니면 이제 지속적으로 뜨거나 파란 화면 때 작업 그 정도가 돼야 이제 우리가 보는 거지. 2주일에 한번 파란 화면 뜬다, 두 달 전에 뜬다 이런 걸 가지고 그 원인을 찾기는. 만약에 사람이라든가 정말 그러면은 막 암 진단도 하고 CT도 하고 해보겠지만 컴퓨터는 그렇게 접근까지는 뭐 현실적으로 찾기는 힘들고요. 일단 꺼서 전기적인 걸 한번 볼게요. 이거는 그냥 단순한 파워 스위치 불량이 아닌가 싶어요. 앞에 막 한번 더 꽂아서 해보고 요거는 간단한 거니까 스위치 바꿔가지고 작업을 끝내도록 할게요. 끝내고 지금 매장에 좀 센 게 들어왔어요. 요거 좀 센 게 들어왔는데 이 상태로 들어왔어요. 딱 요것만 봐도 뭔지 아시겠죠? 요놈을 지금 빨리 잡아야 돼요. 이 저한테 한 야단 듣고 갔는데 지금 출근해야 된다고. 딱 봐도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? 네, 이거 빨리 끝내고 저걸 한번 먼저 보자고요. 간단한 거겠죠? 이렇게 해서 돼야지. 리셋으로 바꿔가지고 뭐 되잖아. 그냥 간단하게 요거는 스위치 막 눌리다 보면은 고장이 잘 나요. 그래서 고장이 난 것 같고 요거는 뭐 따로 손을 댈 거는 없을 것 같아요. 요거 빨리 끝내고 자, 저거 주 빌런 이 보스 건 보스트하고 한번 빨리 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건 마무리하겠습니다.